KBS는 대구 동구청과 현직 구의원 간 특혜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동구청이 해당 구의원 가족업체와 맺은 다른 계약이 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구의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청사와 전통시장, 커뮤니티센터까지 주차관제 시스템은 모두 서울의 한 업체가 설치했습니다. 이 업체는 2022년부터 동구청 사업을 잇따라 따냈는데 설치비는 3억 원 규모에 구청으로부터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22년 대구 동구의원으로 당선된 A씨의 형제입니다. 공교롭게도 A씨 당선 이후 동구청의 일감을 따낸 겁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제가 오랜 기간 주차관제 시스템 업계에 종사하면서 전국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구청도 가격과 성능을 종합검토해 계약했으며 구의원 형제 업체라고 해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장 민원도 잇따랐던 상황. 화물질이 차량이 인식을 못하는 게 있다고. 화물 대형차나 이런 게 들어오면. 동구청 공용차량 정비에 이어 주차관제 시스템까지 해당 구의원 가족업체가 수주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나오면서 구의회 내부에서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뒷배가 어떤 큰 힘이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위해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구청과 의회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